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나그네 길에 비유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그네 살이라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간혹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여심을 품곤 합니다. 벌써 화신은 북상길에 오른 지 오래고 그리해서 우리는 너나 없이 그 포근한 봄에 쌓이고 싶어 휴일을 기다리는 넉넉한 계절 속에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나온 세월의 구비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누구나가 떠돌이 식객 차림으로 이 도시 저 고장, 이 거리 저 골목길을 안쓰레이 살아가던 세월의 여울목을 떠올리게 됩니다. 집을 떠나 그 별따기라는 취직자리 기다리며 친척집에 기숙을 하거나 장사를 벌이겠다고 고향을 떠나 논밭 판돈을 지니고서 싸구려 여인 속에서 새우잠을 자던 사람들. 또 가난하고 답답한 집안 구석을 뛰쳐나와 돈 한 푼 없이 어디론가 훌쩍 가겠다며 무전여행이랍시고 떠돌던 우리의 사춘기. 기다림과 기다림. 무언가 더 나은 삶을 기다리는 초조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우리는 기껏해서 흐릿한 30쪽짜리 백열구가 이쪽 저쪽 방을 함께 비추는 싸구려 칸막이 여인 숙에서 세월의 봄을 기다릴 수밖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단지 집 떠남만 있었을 뿐 우리 삶 속에는 여행이란 말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생애 한 번이라는 신혼여행조차 고작 워커힐을 새나라 차로 한 바퀴 도는 곳으로 만족해야 했고 몇 푼의 돈이 없어 못 가는 수학여행 때문에 일주일 전부터 통심에 상처를 그어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집 떠나면 고생이란 말로 자유 반, 체념 반 심사를 달랬던 그때. 여행은 우리 삶의 가장 허황되고 사치스런 다이얼로그였습니다. 그때, 그때를 아시는지요? 지금으로부터 28년 전인 1959년 제주도의 모습입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재출마를 지지하는 어줍지 않은 모습의 사람들이 제주시 관덕정 앞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이 하루에도 열몇 차례씩 신혼부부들을 태운 비행기가 제주도를 나릅니다마는 그때만 해도 제주도는 개발도 되지 않은 투박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갈 곳 없는 수재민들이나 어느 조사단이니 풍속 조사단이니 하는 조사단이 겨우 찾아갈 뿐이었습니다. 거기다 지금의 대한항공 전신인 KNA는 쌍발기, 사발기, 헬리콥터 모두 해서 비행기라곤 넉 대밖에 안 돼. 당시 이 대통령도 미 공군의 특별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고 일반인들은 부산에서 도라지호니 제주호 등을 타고 20시간 가까이 백기를 헤쳐가야만 닿을 수 있는 곳이었으니 좀 넉넉한 신혼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혹 있었다 해도 제주도는 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 하는 집 신혼부부들이 찾아가는 곳은 온양온천이나 유성온천 그리고 해운대 동네 온천이 고작이었습니다. 온양만 해도 요즘 서울에서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지만 50-60년대까지만 해도 그 연착 잘하기로 유명한 장항선 기차로 4-5시간 덜커덩거리며 닿으면은 신혼부부는 초야라는 대사를 앞두고 일찌감치 파김치가 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도 뭐라고 사람들은 그 온양온천 한번 가보는 것이 요즘 어디 외국 구경하고 싶은 마음에 버금가는 것으로 그래서 알만한 정치인들이나 소설가들이 즐겨 찾곤 했습니다. 그 온양을 찾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생활이 아주 상류 계급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일생에 그저 한 번 정도 있는, 한 번 꼭 있는 거의 저 혼례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으로 온다든가 말이죠. 그러니까 온양에 오는 사람들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제일 그 상류 계급 아주 생활이 넉넉한 사람들, 그렇게 아주 참 큰 맘 먹고 오는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때 온양에 그 신혼여행을 왔다 갔다 한다든가 온양에 여행을 왔다 갔다 그러면 아주 자랑으로 했습니다. 아, 나 온양온천 뭐 여행을 갔다 왔다든가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갔다든가 말이지. 그건 아주 그때 큰 자랑으로. 그래서 그도 저도 안 되고 못하는 신혼 부부들은 광나루터 언덕 위에 1963년 문을 연 워커힐 호텔 구경으로 신혼여행을 대신했습니다. 1963년이니까 지금 대학을 갓 졸업한 자녀를 둔 4, 50대 부부들의 신혼 시절 얘기입니다만은, 호텔이라고는 시청 부근에 조선호텔, 반도호텔, 그리고 뉴코리아 호텔만이 번듯하던 시절이어서 이른바 끝발 없는 보통 사람들은 그때 새나라 자동차로 워커힐 주변길을 한번 돌아 나오는 것만으로 호텔 다녀온 듯한 만족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24년 전 바로 오늘 개관한 워커힐은 개관쇼에서 당시로서는 생각도 못한 반나체에 가까운 허니비 쇼단 공연을 하고 있었고, 그 독특하고도 유명한 세인츠고 마치니 트럼펫을 부는 루이 암스트롱의 특별 공연까지 있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대한뉴스에서나 맛볼 수 있는 한국판 라스베가스 환상이었을 뿐입니다. 호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 지금은 명색이 관광호텔이라 불리는 곳도 2, 300개가 되고 여관, 장, 여인숙 같은 곳을 셈하면 셀 수조차 없지만, 1962년 그 당시 호텔이래 봐야 전국적으로 20개도 채 안 되는 시절이어서 집 떠나 객지 여행을 하려 치면 여관이나 여인숙에 들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여관이지 허름하기는 여인숙과 진배읍서 비닐로 된 방 칸막이 윗쯤에 구멍을 뚫어놓고 30쪽짜리 전구 하나로 두 방을 밝히는, 그래서 먼저 잠이라도 청하려면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르신네 그만 불 끄고 주무시죠라는 애교 섞인 주문을 조심스레 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떼국물 밴 베개와 이부자리는 이나 빈대까지 동숙자로 끼어들어 서로 살점 싸움을 하느라 잠을 쉽게 청할 수도 없었으며, 어쩌다 화장실을 이용하려 해도 시멘트 바닥으로 된 곳이 대부분이었고, 그래도 좀 낫다 싶은 여관에서는 계량식 변소라 해서 뚜껑을 사용하게 했으나 그 뚜껑조차 없는 곳이 태반이어서 야밤에 화장실 한번 가려면은 빠질까 발을 조심조심 내디뎌만 했습니다. 그때 그 여관이라도 지금 여관과는 판이합니다. 대개 방과 방 사이에 널루 막았던지 아니면 얇은 벽을 해서 아랫방에서 잠자는 사람의 부스럭부스럭하는 소리가 좀 다 들려오니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한 방에서 한 사람이 자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끼리라도 한 사람, 두 사람이 같이 자게 돼 있었고, 제일 문제였던 것은 화장실 문제입니다. 그게 지금처럼 시설이 돼 있지 않거든요. 밖에 공동으로 돼 있었는데 밖에 용변을 보게 되면 그쪽으로 나가야 되니 그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하면 그게 그 세면소가 어디 따로 정해놓은 데가 없고 공동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물을 통에다 떠다 놓으면 거기서 퍼쓰게 되어있는데 그런 괴로움이 참으로 컸던 것이죠.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라 지니고 갈 돈 한 푼 없이 떠났던 무전여행. 그래도 그때 사춘기 소년들은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한마디를 노자로 염색한 군복에 허름한 배낭 하나 걸머매고 딱히 여행이랄 것도 없는 여행길에 오르곤 했습니다. 쌀 혹은 보리쌀 약간만이 식량의 전부였고,
튼튼한 두 다리만 믿고 떠난 무전 여행길에서는 의뢰의 두 끼 걸러 한 끼 먹는 것이 다반사였고 그마저 먹을 것이 떨어지면은 구걸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고생길이었습니다. 걷다 지친 무전 여행가들은 이따금 지나치는 역 플랫폼에 행선지도 모를 완행 열차가 서 있으면은 잘못인 줄 알면서도 훔쳐 타기를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표 검사하는 영문들을 피하느라 잠시 쉴 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칫 영문과 막다뜨리기라도 하면은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다치는 일도 흔했고 잡히는 날에는 영무실 한쪽에서 꼼짝없이 무릎 꿇고 돌을 서야만 했지만 다시는 열차 훔쳐 타지 않겠다는 반성문 한 장과 그래도 학생이니까 봐준다는 너그러운 말 한마디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 인심은 그닥 나쁘지 않아 걷느라 부을 대로 부은 두 다리와 허기에 지친 몸을 시골 어느 곳에서든지 하룻밤 좀 하는 부탁 한마디로 누울 수 있었지만은 무전여행 나선 사람들로 인한 민폐도 적지 않았는지 1962년 9월에 어느 신문에서는 경찰이 무전여행하는 사람을 단속에 나서고 이들을 발견하는 대로 귀가 조치하겠다 하는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여행은 여전히 있는 집에서나 가는 곳으로 알았던 60년대 초. 학교에서 가는 수학여행조차 흔하지 않았고 그 흔치 않던 수학여행을 학교에서 간다고 하면 보릿고개 넘기느라 허리가 휘어지던 부모들은 여비 마련에 무던히도 애를 써야만 했습니다. 그때 시골에서 의뢰에 가던 서울 수학여행에 드는 비용은 2박 3일에 기차사까지 포함해 대개 3천환 정도.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15,000원쯤 되는데 그것조차 마련 못해 수학여행을 못 가는 학생이 절반을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사정 아래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잡비 또한 여유가 없기 마련이어서 호주머니에 꼬깃꼬깃 접어 넣어둔 100환짜리 지폐 몇 장은 제일 갖고 싶던 것 사는 데만 썼고 그것도 몇 번씩 셈을 맞춰가며 샀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살 수 없었던 아이는 친구가 산 장난감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 한 번만 만져보자고 애걸 하다시피 하는 안쓰러운 광경도 그 당시엔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넉넉지 못한 수학여행비는 잠자리마저 불편하게 만들어 한 방에 7명씩 끼어 새우잠을 자는 일이 허다했고 의뢰이 걸어다니며 하던 서울 구경길에 전차라도 타면은 꾸벅꾸벅 조는 아이들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갖고픈 것 어느 하나 마음대로 살 여유가 없고 불편한 잠자리에 걸어다니며 구경하느라 팔이 부러텄어도 그때 그 수학여행은 잠 못 이루던 추억으로 그리고 평생의 첫 여행으로 지금 우리들 40대 대부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기차 정거장까지 가량 올라면 버스 같은 것이 한꺼번에 50명씩 탈 수 없으니까 군인들 그 GMC차나 그런 것을 또 빌어 타고서 오는 수도 있고 좌간 기차 정거장에 와서 새벽에 일찍 나올 때도 있고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서 서울에 올라갑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이제 뭐 구경할 게 많지만 거기서 또 차 타고 다닐 수 있나요? 쌀 짊어지고 도시락 짊어지고 그러니까 창경원으로 갔다 또 비원으로 갔다 중앙청 가서 보고 그 여관이가 잘나면 이제 여관에서야 뭐 이불을 제대로 다 있나요? 이불을 뭐 하나나 둘이나 큰 방에다 갖다 놓고서는 발이나 넣고서 잘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도 애들은 종일 시달리고 걸어서 그냥 몇 시간씩 걸어 다녔으니까 다 고단하게 잘 자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이튿날 다시 나서 이번에 남산이다. 또 이렇게 돌아다니려면 뭐 사람이 좀 많습니까? 시골 애들한테. 그러니까 깃발 같은 걸 세워놓으면 이제 이 깃발을 꼭 쳐다보고 놓치지 말아라. 그 이제
나중에 수학여행 갔다 와서 너 제일 뭘 재미있게 봤니? 그러니까 깃발을 제일 많이 봤다고 말해야 돼. 그러는 수가 있거든. 유채꽃이 활짝 핀 요즘 제주도에는 하루에 4,500쌍씩의 신혼부부들이 찾아들어 학술 조사단이나 찾던 제주도를 신혼부부의 고향으로 여기게끔 만들고 있고 폭주하는 신혼여행객들을 수송하느라 국내 최초로 심야 항공편까지 등장하기에 이른 것이 오늘의 신혼여행 전경입니다. 30년 전 하나밖에 없었던 여행사는 수백 개로 늘어나 전화 한 통 하면은 숙박시설에 차편까지 친절하게 예약을 해주고 오히려 손님 유치에 나서고 있는 오늘. 유명 정치가나 부호, 고급 관리나 드나드는 곳으로 알았던 호텔도 전국 어느 곳에서나 접할 수가 있고 호텔 못지않은 여관도 셀 수 없이 들어서 집 떠나면은 겪는 고생의 첫째로 꼽던 잠자리 걱정도 이젠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조차 지니고 있는 외화가 바닥나 국가대표 선수들을 외상으로 비행기 태워보냈던 시절 그 꿈처럼 여겼던 해외여행도 이제는 자유세계 어느 곳이라도 웬만하면은 서슴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자유화된 것이 오히려 실감나지 않는 80년대 우리들의 여행 형편입니다. 그러나 20년 혹은 30년 전 여행이란 낱말이 생경스럽게 들리던 시절 돈 한 푼 없이 떠났던 무전여행길에서 열차 훔쳐 타다 영문에 들켜 무릎 꿇고 벌받던 사춘기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떠나지 못한 서러움은 그만두고라도 새우잠을 자가며 발이 부르트도록 다녔던 수학여행이 여행의 처음이었던 우리들 고난기의 모습. 그리고 허름한 여인 속에서 몸으로 파고드는 이 빈대등과 신랑이 하느라 잠을 설쳤던 여행자들이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집 떠나면 고생의 주인공들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을 더해가는 봄바람에 훌쩍 어디론가 떠나고픈 이 밤 여인숙 칸막이 방 사이에 달려있던 30촉 전구등이 환상인 듯 환강인 듯 자꾸만 아른거립니다.